네, 유한타증권의 이경민 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중요한 자리에서 잘 방어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10포인트, 0.27% 상승한 2278.80포인트에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5포인트, 0.17% 상승한 808.30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는 변동성이 컸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면 불복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계획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월 뭐 정상 취임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 향후 대법관 임명도 좀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치적인 불안이 이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지표는 주택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8% 증가하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대선 이슈로 인한 정치 공백으로 내년에나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원 야당 의원들이 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하원 의장이 곧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부양책이 우려보다는 이른 시기에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뭐 노무란 증권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관련돼서 임상 중인 백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이로 인한 주식 투매는 지나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낙폭과대와 해외시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며 장중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대북적인 이슈도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면서 사과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달 저점이 227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흐름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북한 이슈에 따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 11일 전후에서 SL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어제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측에 강력한 유감 표현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빅테크나 스펙호 같은 그 전쟁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좋은 사람들이나 아난티 등 남북 경협주들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전후로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하면서 방산주들은 상승을 반납하고 하락전은 되었으며 경협주들은 낙폭을 만회하고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기술적으로 보면 8월 13일 고점 이후로 그 오후 영업일 동안 한 7.4% 정도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9월 16일 2450포인트 이후 대등하게 7.4% 정도 하락한 위치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뭐 대등하게 빠진 수치에서 동일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2270 지지선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매수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갭으로 하락한 2350까지 반등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대형주 위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오늘로써 연휴를 앞둔 경계감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트레이딩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경민 과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